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얘들아, 나 살아있다. 진짜야, 진짜. 여기, 만져봐. 못 자고 그대로지? 아, 아파.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아야 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오래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면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셨던 곳이잖아. 무서운데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홀로 결정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몰라도 된다. 중요한 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알겠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어?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어? 저도 같이 가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높이 오르고 올라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응, 맞아 맞아.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자. 알겠지? 그러던 어느 날 어? 저게 뭐지?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가 나타나 마치 불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가진 빵과 음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기쁘게 먹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는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셨답니다.